이 책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전으로서 대접받을 만한 책인가 아닌가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이 종교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해로운가를 설명하는 책으로, 그런 작품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평가를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랑잠 선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책입니다. 좁은 문,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요즘 소개하고 있는 다른 고전과 같이 이것도 역시 펭귄 클래식일 거고요. 이혜원이라는 번역가님께서 번역하신 책이고, 이 책이 출간된 게 2008년 8월 1일 이 펭귄 클래식에 출간이 됐고요. 실제 원작은 1909년에 출간됐다고 합니다. 이 책에 지금 그 표지에 보시면 이렇게 여자의 뒷모습과 목걸이를 푸르는 건지 아니면 목걸이를 걸고 있는 건지 모르는 장면이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또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보면 되게 의미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만, 일단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책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어떤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대체로 종교적인 금욕주의에 대한 비평으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은 저 역시 이런 평가에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 책이 출간된 게 1909년, 115년 정도라고 하는 세월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그 시절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정말 사뭇 달랐겠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사실 종교가 필수는 아니고, 물론 이제 민족이라던가 어떤 지역이라던가 이런 차이에 의해서 종교가 필수인 나라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특히나 종교가 그렇게까지 필수적인 나라는 아니고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쓰여진 시대에 종교에 대한 전반적인 관념, 인식과 지금 읽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과는 정말 커다란 갭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도 작가가 이 책을 쓴 의도와 실제로 읽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특히 지금 읽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차이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대사회는 어쩌면 종교가 소멸하기 직전이 아닐까, 겨우 인공호흡기만 붙여놓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종교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한동안 이제 기독교에 심취했었는데, 그게 이제 제 중학교 시절이었었거든요. 80년대 초반? 예, 그때쯤이었는데, 제가 8호학번이니까, 예, 80년대 초반에,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만 해도 과학기술의 수준이 지금과는 정말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죠. 그때까지만 해도 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니, 뭐, 컴퓨터니, 이것도 당연히 아무것도 없던. 그러니까, 어쩌면, 아날로그의 거의 마무리 단계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지금과 차이가 많이 나는 시절인데, 그때만 해도, 어쨌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의문을 품으니까, 그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거는 사실 신이라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이 뭐니 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사실 물론 이제 지금도 귀신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그게 또그 시절과는 또 전혀 다른 그런 느낌들인 걸 보면, 이 책이 쓰여졌던 1900년대만 하더라도 또 그때와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저의 어린 시절과는 또 전혀 다른 시절이었을 테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더 많겠죠. 하지만 예전보다는 신이라는 존재가 설 자리가 많이 좁아진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100년 전에는 신이 활약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하고 비교해 보자면 어마무시하게 넓었을 것이고,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한테 신이라는 이름이 주는 존재감이 주는 그 무게?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을 것 같고요. 이 책은
그런 배경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읽어야만 감정이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종교적 배경, 이 책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책을 읽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저 역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여주인공인 알리샤의 고민과 선택, 그리고 죽음까지 그 일련의 과정들이,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같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 왜 스스로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 선택을 할까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의 연속들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좀 읽기 전에 그런 어떤 배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읽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시작에, 처음에 시작하는 페이지에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있는 문구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제 신약에 이책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리고 물론 제가 찾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좁은 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구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일부러 막 찾아본 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을 하자면 책을 읽다 보면 당연히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문구와 더불어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하는 문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봤던 누가복음 13장 24절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로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이어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왜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설명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죠. 무신론자인 제가. 근데 어쨌든 문구만을 놓고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책의 이제 여주인공이 알리샤인데, 아마도 남녀 간의 사랑을 넓은 문으로, 신을 향한 신앙심을 좁은 문으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시절에 이 지역에 살던,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공이 살던 그 지역도, 그리고 사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다른 책에서도, 그러니까 이 전에 읽었던 크로이츠를 쏟아냈을 때도 그렇고 보면, 사촌간이라던가 이렇게 가까운 친인척끼리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꽤 많았던 시절인 것 같은데, 이 책에서도 그렇거든요. 사촌지간이었던 연하의 제롬이라고 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사이이고, 집안에서도 그 둘의 결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제롬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알리샤의 집에 올 때마다 친척들이잖아요. 친척들도 다 이렇게 반가워해주고, 마치 이제 그 예비사위처럼 대접해주고, 이제 이러는 와중에, 그리고서 이제 결혼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오로지 이 알리샤만이 그와의 사랑을 신을 향한 신앙심과 대립한다고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사랑, 현실에서의 행복보다는 더 오래, 영원히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신을 향한 마음을 앞세워서 사랑하는 사람과 차라리 현실에서 결별을 하면 내세에서 영원히 살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선택을 계속 이어가는 거거든요. 알리샤가 제롬을 사랑하는 마음이 꽤 크다는 건 중간중간 나와요. 예,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매번 고민을 하다가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게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이 제롬을 사랑하는 사람이 알리샤만이 아니고요. 알리샤의 여동생인 줄리엣도 제롬을 사랑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여동생이 제롬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된 알리샤가 제롬을 이제 알리샤 본인이 아니라 줄리엣하고 만남을 추진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줄리엣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해서 넘어갔으면 그냥 무난하게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고 이랬으면 좋았겠지만, 알리샤는 그걸 거부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만나고 사랑하고
연인이 되어가는 것을 거부를 하고, 그래서 제롬은 계속 편지로, 가끔은 이제 공부하러 타지가 있을 때는 방학 때문에 오고, 이제 군대가 있을 때는 이제 휴가 때 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끔 만나면 그녀와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알리샤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알리샤가 사라집니다.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선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제가 이제 이 리뷰를 쓰면서 생활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소설가는 어쩌면 그게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완벽하게 상상만으로 작품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모티프가 되어주는 게 현실적으로 있어야지만 그게 이제 방아쇠 역할을 해서 글을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앞서서 읽었던 젊은 베르트랑의 슬픔 같은 경우에는 그 괴테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했고 자신의 짝사랑 경험, 주변에서 벌어진 몇몇 사건들을 엮어서 다이 작품화했다고 하는데 이책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의 주인공 알리샤가 작가의 사촌 누나 마를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대입해서 쓴 거라고 해요. 사실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은 정말 세계적인 교전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책이 이제 전체적인 탄탄한 배경이 되고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종교적인 관점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진 시절과 완전히 다른 지금 이 책에 대한 평가가 좀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책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전으로서 대접받을 만한 책인가 아닌가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이 종교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해로운가를 설명하는 책으로 그런 작품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평가를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서 그 여자 주인공 알리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남녀 간의 사랑과 신에 대한 종교적인 믿음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만일에 제가 신이라면 되게 자존심 상하고 짜증났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사 왜 감히 너네들 인간들끼리 하는 사랑을 나라는 존재와 동일선상에 놓는단 말이야 라고 화를 낼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 염산이었습니다.